안녕하세요. 불교등식 방송 불교도입니다. 오늘 날짜가 2월 24일, 2024년 1월 29일이네요. 오후 16시 11분인데. 단일과가 마감이 된 것 같네요. 아, 지금 몸 상태가, 주말 이틀간 또, 만남도 있어 소주도 한잔하고, 목요일장, 좀 피곤하네요. 좀 많이 좀 몸 상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장을 마쳤으니까 간략하게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제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공부해 주신 기준성 병국가 50 골든 예비봉 예비봉에 대해서 유도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짚어보고 이렇게 복습을 간단하게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검색해 보내드렸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똑같은 거니까, 어떤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장은, 아주 어렵죠. 뭐 그런 거 뭐 신경 써요. 오늘도 뭐 시장에는 뭐. 500개 이상, 그죠? 50개 이상의 급등주가 나갔고, 항상 똑같잖아요. 언제나 태양이죠. 장이 뭐 와리와리 보여도 결국 갈 주식은 다 가요. 그죠? 그날 방향 타 하시면 되는데, 초복만 하시라. 52주 신고가, 그리고 패턴 돌파 첩봉, 그리고 병국 첩봉. 제가 병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국은, 딱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병국 부분. 기준선 변곡, 세력선이죠? 기준선 변곡하고 CCI 변곡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또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죠.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이거. 첩봉. 다시 나가는 재돌파 신고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여튼, 한번 봅시다. 피곤하다, 피곤해. 자. 요 주식이요. 그래서 오늘 그 좀 땡겨볼까? 자 봅시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 저 친구가 여기서 왜 못 갔을까요? 여기서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못 가죠? 그죠? 이게 자꾸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못 갔을까요? 이게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추세가 내려오던 기준값이 이 주가가 오르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죠. 여기도 못 올라가죠? 그죠? 세력삼, 130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양봉이라도 이게 전환선이 변곡을 같이 따라가 주냐 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 요날만 하면 요날 같은 양봉인데 같은 신고가 나가는데 이걸 이게 방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곡 초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젠이 여기서 못 갔던 것들이 이거는 못 가는 이유가 번호 준 거예요. 1번 2번 3번 그죠? 그죠? 1번, 2번, 3번. 그죠? 그죠? 이렇게 변곡을 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곡봉이다. 그래서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LVM. LVM, MC 홀딩스. 그죠? 요런 자리. 그죠? 이런 변곡봉은 방향을 줍니다. 못 가죠. 그죠? 이 가도 이게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인력이 작용해. 인력. 서로 땡기는 힘이죠. 그죠? 인력과 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쫓아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다시 땡겨오잖아요. 그죠? 이게 밑으로 빠지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땡겨올리죠. 그죠? 이게 인력과 청력이죠. 근데, 여튼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이거 돌파했네요. 그죠? 이것도 한 기준선 돌파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좀 변곡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방향 타봉. 그죠? 여기 신고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런 자리 오늘 LVMC 홀딩스가 있었습니다.
엔캠도 있었죠, 엔캠. 자, 엔캠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호가인데, 이렇게 방향을 주는 봉, 요런, 땡기는 봉이잖아요, 요런 봉을 또래. 노려라. 요런 봉은 못 가는 자리고, 다시 땡기잖아요, 그죠? 요런 봉도 노려라, 그죠? 엔캠. 오늘 최고시였죠, 엔캠. 뭐, 오늘 8,000억이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엔기법, 엔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엔분법,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굴곡을 줘요. 요것이 이제 이 변곡봉인데, 요런. 땡기는 봉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봉입니다, 요거. 요 봉. 초봉입니다, 초봉. 항상. 요때, 요 누릴 때는 이제 기준값이 항상 평행을 이루거나, 뭐 되게 평행을 이루죠. 급등주에서는. 그리고 다시 갈 때, 주가가 올라도 못 쫓아가요. 근데 이제 넘어서는 봉이 나올 때 이게 돌아선단 말이죠. 이런 봉이 이제 변곡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시시한 100 위에 있다 그랬는데 100을 돌파하거나 100 위에서 변곡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변곡봉. 이런 변곡봉 자리. 이런 점. 100 위에 있대 변곡봉 자리. 이게 CCI 변곡봉이에요. 이게 CCI 변곡봉이냐, 일목 기준 세력선 변곡봉이에요. 요게 변곡이에요, 변곡. 자, 그리고, 요거는, 돌파 첫봉. 첫봉. 중요하다고 했고요. 다시 나왔다가 가는 첫봉. 그죠? 요런 봉이 있다면 좋다고 했죠. 그게 이제 또, 또한 변곡봉이죠. 저돌파봉. 자, 그리고, 맞다, 엔기법.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요 찍는 점 있잖아요. 항상 파동을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1파라고 하고, 여기서 파동을 3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동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대1이고, 1.618이 나가거나, 하여튼 둘 중 하나인데, 여튼 나갈 때, 아씨 무슨 말이야? 뭐 하냐 이렇게 무슨 말을 주려고 했지 내가. 제가 나갈 때 맞다. 나가 미치겠다. 이거 컨디션 안 좋은 겁니다. 컨디션. 엠분법을 설명해야지 내가. 엠분법은 여기서 여기 나가는데 있어서 요거를 4등분을 하거든요, 4등분. 그러니까 하프, 0.5자리죠. 이게 한마디로 피부 가격인데, 0.5자리. 뭐 옛날에 0.25, 0.5, 0.75, 1. 이렇게 하거든요. 요것도 빠졌어요. 여기서 재출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드 1대1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까지 봤을 때, 여기 하프. 그래서, 여기까지 0.5, 0.5, 0.5, 0.5. 0.25, 0.5, 0.75, 1.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출발점을,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눌러준 거죠. 여기서 출발. 요 꼬리 기준 이거든요. 이게 1대1이거든요. 자,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M부포 4등분을 보는 거, 여기도 걷잖아요? 그러면 요게 1인 거예요. 요게 0.5, 0.25, 0.5, 0.75,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자리 고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죠. 파릇파릇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장중에 담기고 저항이 되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건 뚫었죠. 그죠? 요게 뚫어질 거 가는 거예요. 요것은 저항이 됐죠. 요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요 출발점 된 요게 그 뭐죠? 1, 0.5, 0.5죠? 그럼 요게 지금 전체 사이즈 1인 거예요. 요게 1. 그럼 요게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출발점과 스탑된 점, 고점, 그거를 이제 보고 요거에 대해 0.5, 0.5, 0.5, 0.5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이가 이렇게 0, 0, 이게 사이즈 같은 거죠. 요 자리가 이제 돌파 자리와 지지 저항 자리가 되는 거 항상. 요게 엠문법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고점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하시라고. 아까 그려드렸죠. 그냥 이거는 각도기를 쓰면 돼요. 각도기 여기 보면 4등분법이죠. 4등분법. 0.5씩이니까 4등분법 쓰면 돼요. 자, 또 한번 볼까요? HB 바이오시아 마찬가지로
내려오던 게, 그죠? 내려오던 기준선, 세력선의 가격이, 가치가, 여기 변곡이 나와서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올라간 날의 신고가. 그죠? 당연히 영역이죠. 방향타가 나오겠죠. 그죠? 방향타가. 좀 더 크게. 이게, 수평에 못 간다니까, 수평은. 근데, 여기서 요 방향타, 신고가. 요 신고가, 이 방향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향타. 요 첫 봉이 이게, 방향타 나온 건 첫 봉인 거예요. 요번엔 여기 보통 공략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HLB가 오늘 이 그룹 쪽에서는 안탑이었죠. HLB가 안탑이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몇 번 있었죠. 그죠? 여기서 못 가는 자리죠. 눌림 자리고, 요걸 병봉이죠. 요게, 요게. 그죠? 방향탈 준 거고, 또 못 가죠. 방향타죠. 요번 묶고, 요게 요 자리, 요 봉이죠. 그리고 다시 또 멈췄다가 다시 오늘 병봉이 나왔죠. 계속 방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때 그런 날만 신고가, 그 신고가가 이제 시장에서 노린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봉으로 본다면은 이런 봉이 초봉,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PMT도 자 여기서 변곡부 나갔죠, 그죠? 요봉, 요봉이죠. 나가는데 이게 들어왔죠. 못 가죠. 근데 오늘 변곡봉이었잖아요, 그죠? 돌리우잖아요. 이런 봉이 공략 대상 봉이죠, PMT. 사실 이런 것도 종가도 괜찮은 뭐 자리인데 이것도 이제 CCI 변곡봉이죠. 돌파봉, 요자, 요봉 그리고 변곡봉, 그죠? 좋은 자리입니다. YCKM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던 이 기준선, 세력선의 방향이 오늘 돌리는 이 봉이 함께 돌리는 모습이죠. 오케이, 그죠? 돌리는 모습.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변곡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친구가 내려오던 방향이 이제 높아지는 구간이죠. 이제 얘가 내려와도 얘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었다 하는 변곡봉이거든요. 이게 변곡봉. 그때 이제 하는 게 60을 사용해야 되고 20 신고가 120, 240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발이 좀 피하자. 그럼 120 정도가 60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젠. 시젠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고요. 변곡봉. 그죠? 그리고 로체 시스템도 변곡봉이죠, 그죠? 내려오던 게 오늘 이 내려오던 게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변곡봉 이런 것들이 이제 변곡봉에 해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CCI도 변곡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돌파봉이고 기준선 활용법이죠. 돌파봉과 변곡봉에서 하라. 기준선 활용법은 세력선 활용법은 이 기준선 돌파봉과 이 변곡봉 요 자리에서만 해라. 나머지는 방향만 타라 이렇게 보십니다. 5선 중시하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돌파시는 이탈시 이탈 주의하시고 항상 루틴이죠. HL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못 가죠. 못 가잖아, 그죠? 근데 얘 올라가죠. 병목봉이죠, 그죠? 요거부터 병목봉이죠, 그죠? 이어지는 이 관성이죠. 마찬가지로 요거 돌았죠? 요거죠, 요봉이죠, 요봉. 요봉이 이제 타점봉이 되는 거고 가격이 타점 가가 아니라 타점 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HLB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1조 거래되는 1조 거래대금 엄청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1조가 거래대금 오늘 존나 올리라고 한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HLB 제약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병목봉이죠. 그죠? 그리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똑같죠. 그림 그죠? 이거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력선의 흐름을. 세력선이라는 것은 기준선이죠. 세력선이라는 것은 세력이 돈 개입한 날만 변곡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력이지 개인이 못 잡아요, 방향을. 그 나라라는 거야. 세력과 같이 놀라는 거지, 내 말은. 다우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세력 있습니까? 여기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세력 개입. 이날 개입했잖아. 개입한 날만 하는 거야. 그게 변곡봉을 준다는 거야. 그런 날을 항상 여태까지 만 보조 지표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죠,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날 하는 거야, 주식을. 그런 날은 세력이 돈질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잖아, 돈이.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지. HBL 글로벌. 오늘 어차피 다 HL이에요. 오늘 HLB가 거의 뭐 10개 가까운 주식이 뭐 다 지랄했으니까, 방향타가. 그죠? 변곡봉이죠, 변곡봉. 그리고요, 오늘 그 520 예고봉. 520 골든 예고봉이죠? 자, 또 이 원리들도 알려드려야죠. 없지, 그 설명이. 이거는 50을 깔고 해야 되겠네. 그죠? 이평을, 그죠? 이평을 좀 깔아볼까요? 지표, 주지표. 그죠? 50만 좀 깔아놨는데,
자, 50 골든, 50 대든 맞지 말라고 했어요. 예고봉이, 예고봉과 확정봉은 틀리다고 했어요. 예고봉과 확정봉은. 확인봉은 틀리다. 그죠? 주가가 어디 높을까요? 확인봉이 더 높겠죠. 그죠? 예고봉은, 골드를 암시하는 거고, 이건 확인봉 골드가 된 이유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확인봉이 더 주가가 높습니다. 가끔 확인봉이 낮기도 하지만 확인봉이 높다. 대부분들은. 그래서 예고봉이라는 것은 5.20에 이게 초식이죠. 5.20에 골든크로스를 만들려면 항상 이 밑에 있던 5.20선은 20선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20선이겠죠? 이게 5.20선이죠? 이걸 끌어올려야지만 5.20 골든이 나잖아요. 이게 5.20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주가를 뭘 돌파해야 돼? 20선을 먼저 땡겨놓는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동시 돌파든 또는 20선 돌파가 나온단 말이죠. 이래야지만 얘가 따라 올라간대, 평균가가. 그래서 골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요까지 이제, 20선, 5.20선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이걸 돌파시키면서. 그죠? 그죠? 방향을. 그럼 얘가 다음날 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확인봉은 얘보다 낮을 때, 운봉을 빼도 올라가거든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다. 근데 대부분들은 뭐 6대4 정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튼 이 골든봉, 예고봉 이치는 같다 했어요. 2060은 뭡니까? 마찬가지 60선 돌파를 해도 요게 20선이 되고 60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60선 위에 있는 거죠. 그죠? 60선 20선이죠. 똑같은 위치겠죠. 영상에 60선 돌파시켜야지 얘가 떠올라가는 거네. 아, 영상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거는 맥락이 같다. 맥락이. 그래서 오늘은 그 50 골든 최근에 초식, 그죠? 이 상태에서 뚫는 거, 그죠? 동시 돌파라든가 뚫는 거. 그래서 이거 올라가죠, 5선이. 그죠? 골든이 난다는 거야. 이걸 암시하는 예고봉이죠? 그죠? 이 봉을 해야 돼, 이거. 그 20선을 강력하게 뚫는 봉. 그 얘는 골든이 난다. 50 골든 초회에 잡는 봉이죠. 그죠? 확인봉을 눈에 보이잖아. 이거 확인될 게, 뭐, 뻔하게 골든 나가잖아. 이 봉, 그러니까 이걸 확인시켜주는 전에 있는 예고봉에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그 방향 탁. 그 세력이 우중이잖아. 골든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눌려도 골든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가 된다. 확률적으로. 그런 봉들이 뭐 오늘 어떤 거 있었나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모든 골든크로스에 초식은 50이거든요. 그리고 뭐 3에서 5에서 골든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그까지 필요 없고 50이 가장 원초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 지금 성광 같은 경우도 오늘 20선 뚫었죠. 근데 5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데드 났잖아요. 데드가 났으면 그 다음은 골든 차례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고 얘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요거 눌림도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요거 가능하면 초식봉 거래 대금이라든가 방향 좀 세게 잡아주세요. 세게. 그냥 돈이 들어온 초식봉일 때 얘가 눌림이 거래가 줄었을 때 얘가 초식이 됐을 때 얘가 다시 튕겨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첫 예고봉일 때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좀 확률이 더 커지죠. 안 들어온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들다. 힘들어. 현대홈 쇼핑. 얘는 이런 거는 동시 돌파봉이죠. 그죠? 동시 돌파봉. 그니까, 2선을 뚫어야 되는데, 5선을 같이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격이 되게 붙어있는 상태. 그죠? 이걸 강력하게 더 당겨버리면 이게 골든이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골든이 나기 마지막 전까지 당긴 거. 어? 골든이 나기 마지막 전까지 당긴, 이렇게 당겨놓은 거. 이런 봉이죠, 이런 봉. 이런 봉에 이제 기준선도 깔고 여러 가지 깔았을 때, 그걸 눌리면 되면 결국 골든이 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봉은 그냥 체크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을 때. 오늘은 좀 시장에서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 금융 쪽에서 52주가 나가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나갈 거. 그니까, 이, 업종이 좀 순환되는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지라인들을 많이 금세 쉽게 훼손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니까 돈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야 된다. 필옵틱스도 오늘 마찬가지로 데드 이후에 그죠? 골든봉이 나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골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눌림을 관종에 뒀다. 돈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눌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든을 만드는 첫봉이 예고봉이니까. 그죠? 이런 것도 관종을 넣을 필요가 있다. EDC도 저 상을 보내면서 예고봉이 나갔고요. 오늘 장이 좀 난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은행주라든가 해서 뭐 전력, 한국전력이라든가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그런 애들이 52주가 보일 때는 뭐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잘 안 나오거든요, 배들이. 아, 이게 뭔 흐름일까? 그런 것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돼요. 항상 말씀. 52주 첫봉. 한마디로, 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52주가 나오는, 근데 52주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도주가 있거든요. 업종에서도. 주도주. 그러니까, 52주 나왔는데, 단순하게 52주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52주 나오고 죽여놓고, 요렇게 나오는 패턴 봉 있잖아요. 요렇게 나오고 나가는 봉 있잖아요. 요런 거. 52주가 몇 차례 있었던 거 있잖아. 그러고 이걸 뚫려 패턴 돌파형 52주가 나오면 걔가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고수 중에. 아까 몇 개가 보이던데, 보이기는. 그래서 은행주하고 제가 그, 증권주, 그런 애들이. 원래, 증권주가 주도할 때는, 금리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럴까? 뭘 죽이려고 궤도를 올릴까? 어? 뭘 죽이려고 궤도를 올릴까? 뭐 웃기네요. 아까 보니까. 뭐 생각해, 뭐 있어. 보이면 하면 되지. 뭐. 어? 옷을 안 깨면 가겠지, 그죠? 옷을 안 깨면 가겠죠. 방향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튼, 이런 거, EDC, YSY Steel?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 봉이 있잖아요, 요게. 요게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뚫었잖아요. 첫상한가로. 그죠? 요거를 상업점 내고 해서 상업점 내도 많다고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요게 SY 스틸이 이때 그랬고요. 오늘은 YDC가 그죠? 52 골든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간 게 상을 만드잖아요. 저때 며칠 한 일주일 전인가 강의 한번 드린 적 있죠. 52 골든 예고봉하고 26 골든 예고봉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급등 많이 나가죠. 그 자리에서 나갈 때 많습니다. 근데 돈을 잘 봐라. 돈이 들어오는 걸 해야 된다. 오늘은 아무튼 이때와 똑같이 같은 놈들이거든요. 딱 봐도 뻔하잖아요. 어차피 얘들이 다 같은 놈이 주인이 있다는데 주인이 여기 봐. 얘도 주인이잖아. 주인. 얘들이 얘 거야. 얘가 얘야 다.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얘가 지금 이 상가진 세력이잖아요. 상가진 세력. 그죠? 여기서 지금 50골든 이 주식이 탄생하고 나서 여긴 데드가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데드 한 번 있고 골든 한 번 있고 이게 뭐죠? 여기서 쌍바닥이죠? 골든 나오죠. 이게 예고분이잖아. 그죠? 이날은 예고봉에 상을 날렸고요. 요거 예고봉에 급등이 나갔죠. 근데 같은 위치인데 돈이 줄죠? 그죠? 그죠? 배팅이 줄죠? 봐요? 그죠? 줄죠? 주가를 여기서 다 이 물량을 잡아놓고 올리기 때문에 같은 주가 위치는 같은데 돈은 줄죠? 그죠? 이거는 얘들이 그만큼 잠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주식을 돈을. 그죠? 그러니까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넘어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신규주기 때문에 그렇게 매집이 된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오이 골동 예고봉이 나간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종가로 슥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지 얘? 뭐 최근에 신규주에서 초봉 있잖아요. 그거 원리 알려드렸죠? 거기서 다 날아간 거 기억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관점. 근데 요즘에 신규주가 다 한 번씩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 없죠. 그죠? 똑같은 패턴. 근데 얘는 나왔더라고요. 그죠? 요게, 그죠? 얘가 뭐 나간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어차피 그놈이 하는 거죠. 그죠? 그림 만드는 거잖아. 그림. 그죠? 근데 여튼, 그게 나가고 있어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예고봉은, 이런 종목. 선과 현대홈 쇼핑, 필옵틱스, EDC, SY 스틸.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봉으로 있었다. 골드는 낸 건 말고. 50 골드 나간 놈 말고, 예고봉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뭐냐. 오늘 그, 오늘 종가는 생코였죠? 축하드리고요. 어제는 상고였죠? 상갔죠? 오늘 생코였죠? 신기하죠? 그죠? 종가는, 그죠? 종가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낮부터 뭐 얘가 종가에 필요 없잖아요. 종가에 한 타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가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원리를 알려드렸지만은, 종가는, 뭐, 사람마다 틀려요. 종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2시부터도 찾고, 2시 반부터도 하죠. 실배팅을 3시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이 많은가 보지. 몇 배가 되나 보네. 실배팅을 3시부터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종가를 3시부터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25년, 26년, 종가만 평생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타점 위주만 했거든요. 근데 종가를 3시부터 한다. 지가 뭐 관리해서 그림을 만드나 돈 많은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종가라는 것은 확인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내일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게 종가죠. 일반적으로. 그죠? 끝날 종자가 이렇게 쓰나? 그죠? 이건가? 오랜만 쓴다? 이거 종가, 종자라는 것도 한자도. 이게 마칠 종자라는 거거든? 이게 한자로? 마칠 종자라는 건 뭐냐면은 끝날 종자. 끝나는 가격에 사는 게 종가지. 미리 예상해서 들어가는 것은 확인봉을 확인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거 좀 1분만 해도 주가 폭락 나오잖아요? 그죠? 그 3시 20분에 끝나요? 주식이. 그죠? 종가는 요령 알려드린 거야? 근데 3시는 20분이 남았는데 이건 뭐죠? 오후장 매매는 무슨 게 종가 매매입니까? 이거 오후장 매매인 거예요. 종가 매매가 아니에요. 응? 단지 이겁니다. 아, 시총은 5조 이상만, 3조 이상짜리는 뭐, 요 시간대 해도 크게, 만약에 큰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때 이제 웨프라든가 기프가 들어왔을 때는 좀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근데 일반 주식 뭐 몇천억짜리였는데 뭐 이때부터 들어가서 종가를 했다? 이거는 종가 배팅이 아니라 그냥 오후장 매매 한 겁니다. 어차피 이 양반들 종가의 급등 나오면 어차피 팔고 나갈 거잖아요. 그죠? 종가 가격을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가라는 것은 확인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패턴의 완성된 자리가, 그러니까 그날에 뭐 신용 매수도 들어왔겠고, 미수도 들어왔겠고, 단기 매매, 그리고 대위, 그리고 수익률도 들어왔겠고, 모든 것에 대한 이 합의를 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종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권리는 세력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시가와 종가는 세력 권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3시부터 지가 세력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그 단타밖에 안 되는 거죠. 단기 매매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후장 매매라고 하는 거지 종가 매매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랜 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종가는 한타점을 노린다. 그래서 저기죠 그냥. 근데 이제 종가가 여기까지 오를 거를 예상하고서 여기서 이제 미리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가 타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가격 싸움을 했을 때는 뭐 그게 올라서 맞출 수도 있고 그죠? 내려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올라서 마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 캔들에 대한, 이게, 이제, 이 확률이 없는 거죠.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있던, 빠져있던, 어쨌든, 끝나는 관계를 사는 게 한 가격 루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종가는, 항상 3시 20분에 멈춰진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종가는. 그죠? 이 동시효과 들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3시 32분까지거든요. 종가가. 여러분 3시 30분에 종가 주식 끝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개초보입니다. 주식 진짜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요 3시 32분에 끝나요. 여러분들 그 뭐냐 그 뭐라고 하죠? VI죠 VI. VI. VI 2분 주잖아요 시간을. 그죠? 종가 배팅에 2분 VI가 걸립니다. VI가 종가 배팅이에요. 그럼 그 2분 더 갑니다. 32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시간 끝났어. 근데 씨발 급등 나가면 32분까지 거래되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종가는요. 3시 20분에 멈춘 가격이 시작하고 이때 늦는 게 아니에요. 배팅은. 배팅 이때 늦는 게 아니에요. 3시 27분부터 이제 슬슬 고민하세요. 이때부터 눈치만 보다가 어디 진짜 돈이 들어오나. 세력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27분부터 3시 32분까지 요 5분 사이 결정을 하는 건데 항상 불사본 29분에 들잖아요? 그죠? 그죠? 끝까지 오면, 어떤 때는 10초 만에 결정합니다. 10초, 마지막, 30분에. 30분 남은 50초, 20, 25분, 29분, 50초 결정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31분에 결정합니다. 31분에. 이해됩니까? 이 VI를 보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아니, 장중에 뭐, 열심히 하는데, 왜 종가는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 있는 문제인데, 돈 배팅하는 건 한타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 기술을 알려드리는데 잘 안 써먹나.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냥 32분에 VI 걸린 놈은 거의 많이 없고 그냥 30분에 끝나. 일반적으로 30분 끝날 겁니다. 32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무조건 전쟁은 32분에 끝난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 이제 배팅하는 순간의 타이밍 29분부터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요게 1분이냐 3분이냐 요 차이입니다. 요래야지 여러분들이 종가 상한가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에? 이해되십니까? 종가라면 내일 오를 걸 찾는 게 아니라 시간에 상한가 걸 찾는 게 종가지. 무슨 내일 오를 걸 찾아요. 내일 여기까지 뭐 10% 빠졌다 오를 줄 어떻게 알아 그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 내일 오르는 건 맞다고 치자. 그거는 일리가 있지. 근데
내일 오르는 것은 확인봉에 대한 확인이고, 종가 가격에서 이거 주 아침에 7% 8% 뺐다 올리면 여러분들 이거 손도 다치잖아요. 그죠? 그럼 종가의 그 기본이 몰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뿔을 날라가야, 나를 몰라야죠. 그죠? 그걸 찾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신분길이죠. 틀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신법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단일과 급등주가 자꾸 눈에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튼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자세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29분에, 이게 슥 한번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오늘 종고, 여러분들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 방은. 그죠? 우리 재장님들 다, 우리 재장님들 고기 다 잡잖아요. 잡는데, 사부가, 가능하면 뭐 하나 줄 때는, 루틴을 챙겨서 드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종가는 제가 그 습성을 알아야 돼. 사부는 그때쯤 종가를 주시는구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오는가, 종가가. 얼마나 눈 빠지게 그걸 돌려보는데요. 검색기 한 10개 막 핵심주 막 보지, 핵심 거 보지. 그리고 그간에 관종했던 거 보지. 어디서 돈이 진짜 붙는가. 그 어제 어떤 분 질문했었는데 어떤 특정 검색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기는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돌려보고 진짜가 어디 있는가. 오늘은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무리 봐도 그냥 사실 센코 같은 경우도 3시 10분부터 봤어요. 뭐 이거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막판에 확인이 중요하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미리 판단에 돈이 들어가 버리면은 배팅을 해버리면 그 종가 배팅이 아니라 예상 배팅이죠. 그러면 나중에, 아씨, 진짜가 보였을 때, 그걸 팔아야 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팔거나 아니면, 아씨, 뭐 저건 아닌데, 하고 후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가를 끝까지, 매일 눈으로 끝까지 노리란 말이지. 그러고서, 배팅을 할 때는, 이거다, 진짜. 느끼면은, 어차피, 아니면 나오는 게 종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종가 샀다고 해서 평생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종가는 종가지. 내일이나 뭐, 어차피 하루 이틀 하면 결정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급등이 나간다면 바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 그죠? 종가 배팅 다 좋았죠. 뭐 PMT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요게 약간 조금 더, 살짝, 그죠? 그죠? 살짝 미스 났죠? 그죠? 그죠? 요게 왜 미스 났어요? 신분 가격이 걸려있잖아요. 그죠? 요걸 못 들었죠? 보여주면 아쉽더라고. 그죠? 근데 이제 돈은 쌍빵으로 들어왔죠. 쌍빵으로. 그죠? 얘들이 뭐 같은 애들이니까. 뭐 돈이 줄어들었죠? 그죠? 매직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거 다, 뭐,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튼, 이런 거는 뭐, 종가 안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튼, 근데, 뭐, 가자면 또 가는 거고, 위장에 달려있겠죠. 근데, 여튼, 센코라든가, 이제 SY, 이런 것들은, 아까 그런 원리가 있다.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두 달 반 만에 두 방 날리는 세력인데, 뭐, 어쨌든, 그 사람 뜨면 날려가겠죠. 근데 여튼, 센코 같은 건, 좋아하는 패턴이죠? 맨날 교육을 시켜드릴 패턴이죠? 그죠? 종가 배팅 잘하는 법 기억나시죠? 그죠? 보여드릴까? 종가 배팅 잘하는 법 중에 하나가, 어딨냐? 보자. 한번 찾아볼까? 어디다 있을까? 종가 배팅 잘하는 법. 아, 여기 있다. 오랜만에 보네, 이거. 이거 우리 제자님 기본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거에 플러스 된 게 되게 많죠? 이거 5년 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4, 5년 전에. 요거, 그죠? 요거죠, 지금, 요거. 요거죠? 요거. 그죠? 그죠? 요게 뭡니까? 뭡니까? 센코죠? 그죠? 그래서, 요런 데서 현재 급등이 나온다. 그니까 요게 먹히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으니까, 일반 타점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가는 놈이 가겠다. 기세가 가겠다. 그래서, 항상 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뭐 똑같죠? 그림이. 그죠? 요거죠? 그죠? 요 그림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이 막판의 시장의 세력에 대한 배팅감을 느껴야 돼요. 같은 그림이더라도, 그림에 맞는 게 아니라, 막판에, 아까 말한 28분, 29분, 30분에 들어오는 세력의 개입성을 봐야 돼요. 아, 이 새끼 날리겠다. 이걸 느끼는 거죠. 여튼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재단님도 뭐 맨날 사람 가지고. 감사합니다. 불기둥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쉴래요. 고맙습니다. 다시세요. 이런 뭐 종가 배팅이든 뭐 이 타점 매매든 뭐 패턴 돌파주든 이런 공부 그죠? 이런 공부 그죠? 그죠? 이런 공부 하실 분들은
10년, 10년이니까. 불사부입니다, 불사부. 참여는, 보내주시면 10년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잘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푹 쉬시고, 열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쉬십시다.